네, 이번 시간은 금요일 오전장 시장 흐름 그리고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호 부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부장님 안녕하세요. 아, 예, 안녕하세요. 네, 자 오전장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. 이 시장 흐름이 좋으면은 뭐 당연히 쉬어가는 흐름도 있고 그런 타이밍이 오는데 어제 오늘 조정을 좀 받으면서 올라간 만큼 또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. 자 시장 흐름과 전략을 좀 세워본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예, 일단 오늘 시장의 제목은 저는 이제 그 지정학 리스크와 이제 테슬라의 급락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안간힘을 쓰는 오전이다.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. 일단 뭐 삼성전자가 좀 빨간불을 켜고 있죠. 일단 IT 중심으로 지금 시장이 일단은 어떻게든 지금 뒤집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체감 지수는 조금 이제 부진한 상황이죠. 아무래도 오늘도 좀 2차 전지 섹터가 좀 조정을 받다 보니 체감 지수 부진은 조금 더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점은 지금 장중에 이제 외국인이 코스피를 이제 순매수로 이제 전환을 해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기관도 소폭 매수를 해주는 부분들 오후장으로 갈수록 이제 수급은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하지만 좀 아침부터 좀 환율이 좀 1,330원에 좀 근접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은 좀 투자 심리에 좀 부담을 좀 주고 있고요. 다만 시장의 최근의 조정이 일단 매크로 이슈가 아닌 지정학 리스크나 테슬라 급락 같은 개별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장이 좀 안정된다라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 일단 시장이 이제 조정되는 구간을 이용해서 IT나 2차 전지 쪽을 좀 저가 매수하시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뭐 주식이 좀 주가가 떨어지면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은 조금씩 들어오고요. 그러나 환율 상승은 좀 여전히 부담이 되는 그런 시장 흐름입니다. 자,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어떤 섹터 쪽에 조금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?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가 최근에 좀 급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좀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쪽에 좀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일단 저는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은 섹터가 일단 양극재 관련 섹터 쪽이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. 여전히 좀 변동성이 크죠. 그래서 양극재 섹터의 변동성을 좀 견디기보다는요. 전 폐배터리 섹터 쪽이 오히려 좀 눈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양극재 섹터의 최근 급조정에 대비해서 폐배터리 관련한 섹터는 그 이전에 충분히 좀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좀 가격 메리트가 좀 부각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좀 폐배터리 섹터에 좀 관심을 두시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 장 전략 그리고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조성호 부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